대선 후보 토론회를 통해 화제가 된 알리백이 구미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구미 지역에 건설할 LGBCM 양극재 공장은 녹색 프리미엄제 참여 등을 통해 2024년부터 전체 전력량의 100%를 태양광과 풍력 등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구미시는 미래에 대비한 알리백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재생에너지 확충에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시는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장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적극 장려하고 163MW의 발전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경북 22개 시군 중 6번째로 연간 221GWh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97,858톤의 온실가스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한국 서부발전에서 추진 중인 복합 천연가스 발전소와 수소 연료전지를 유치하고 분산형 전원을 확보함으로써 미래 재생에너지 산업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구미시와 한국전력기술 그리고 캡코솔라는 알리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통해 공장주가 지붕 임대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계획하고 이를 통해 산단 내 기업의 알리백 인증 지원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장세용 시장은 알리백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며 재생에너지 사용 인증에 필요한 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구미시에서 운영 중인 재생에너지 발전소는 지난해 12월 기준 1092개소로 발전 용량은 총 163MW입니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약 1400만 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신문TV 최윤아였습니다.